인디언 핑크의 담은 사랑. 1982년 2월 18일 인천시는 새로운 시청 청사 부지로 남구 구월동 2만 평을 인력했고 인천 길경을 읽고 나서 제가 가장 놀랐던 사실은요. 산부인과 소아과 할 때만 해도 산업재해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산업재해 환자가 실려오면 끔찍하고 불쌍해서 눈뜨고 넘어오지 못해요. 그렇군요. 70년대 산업화 기본이 마련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인천길병원이 있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민간 병원이긴 했지만 300병상으로는 부족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업체로 옹색한 위치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 청사가 들어설 9월동은 불판이었어요. 소가 9월동은 구릉지였고 최소밭이 아니면 나대지였습니다. 다른 경쟁적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평 길병으로 교환하는 날 양평회가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시청에서 오는 내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의료 용지 지정을 처리한다고 돈을 잃을 수 없어서 그냥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사진 속에 제 표정이 비정해 보였다면 그런 이유가 있었겠네요. 적자가 분명한 병원을 교환하는 날이면 일생 이때의 흥망을 건 결단의 날이었으니까요. 중대의 결단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의료 범위를 만들 때와는 또 다른 중앙길 병원 건립으로서 병정소에서 이라 국내 랭킹 5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병원 위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밖에 없었지요.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이 생기기 전까지 건강보험심사병원 기준으로 우리가 즐거운 국내 3위였습니다. 가진대제 설립 실청을 할 때도 바로 그 자료를 첨부했으니까요. 망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린 결단인데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인천시청에 들어서는 신개발지구 수도권 서해 안의 공단이 모두 교차하는 지점이라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최악으로 실패하면 응원이 모시고 미국까지 뭐 이런 배수진을 치고 각오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1980년 4월 인천 남구 구월동에서 우유국도 말도 마세요. 어느 건설에서의 공사를 맡겼는데 부도가 나서 공사비 12억 원을 앉아서 날려버렸습니다. 누가 다른 업체를 알려줘서 새로 계약했는데 그 업체가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공사를 맡은 지 두 달이 되도록 현장 크레인만 설치해서 도무지 진척이 없습니다. 왜 공사를 하냐면 따지니까 건축비가 재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를 이미 썼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공사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지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업체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소위 재판 전문가래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걸어서 흑자부도로 내서 골프장과 호텔을 강탈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대충 어느 업체인지 짐작이 됩니다. 그 업자가 그런 면으로 유명했죠. 피가 마른 것 같았습니다. 공사는 하루하루 공기가 바로 돈이잖아요. 공사는 멈추면 돈을 하늘로 날리는 거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이 업체 회장을 설득해 줄 누군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운이 좋았던지 제가 후원회장으로 있던 한 정부 산하의 기관장이 업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어요. 이분 도움으로 간신히 건설업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맙게도 새로운 건설업체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S건설이었습니다. S건설이 맡더니 하루에 1m씩 쓱쓱 건물 골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생난방시설 관련 공사는 다른 소형업체에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조직폭력의 두목이 관련 업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몰랐고 그 업체가 시공 능력이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서 공사를 다른 회사에 넘기려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조직병력비서 40명이 공사장에 난입해서 인부들을 구타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공사비 1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알아보니 실제 공사비는 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인천 길병원의 폭력배들이 몰려와서 소지병력은 몇 날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 길병원의 실증이 총장님의 자택이잖아요. 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총장님에게 직접적인 해코진 하지 않았습니까?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무슨 일로 밖에 나가 있다가 병원 이름 궁금해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전화 혼선이 드물지 않던 때잖아요. 언니가 지성과 전화하고 소화기를 들었다가 폭력배들에서 통하는 내용을 듣는 거야. 이 길녀가 들어오면 다리를 분질러 버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오늘 들어오지 마 큰일 나 라는 우는 소리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에 머물렀어요.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인 이상은 돼야 이 상황을 이해할 것 같은데요. 1970년 80년대 조폭이 병원을 난동을 부려도 경찰이 무언선보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죠. 인천길병원에도 정기적으로 칼을 품고 날라서 돈을 뜯어 가려는 불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뒤에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최악의 조폭 집단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1980년 서진 룸살인 사건, 서울 한뭐 이런 조폭 사건이 있었지 않나요? 폭력배들이 인천길병원에 난동을 부린 게 바로 그 무렵이었잖아요. 뉴 성도 호텔 피습 사건의 주범이 그들이었고, 대일당이 근거되면서 인천길병원에 몰려왔던 폭력배들도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그 결과 총장님은 위생난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저로서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유쾌한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84년 6월 28일 중앙길병원 건립공사 기공식이 열립니다. 아, 시공업체 말썽을 부리고 교체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건물 공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인데요. 총재는 모든 관심이 병원 신축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력을 쏟아부었지요. 그때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아 길병원에 차로 10여 분 갈수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둘러보며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길병원 소아과 대기실의 선수 디자인 의자를 때처럼요.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네요. 총장님이 워낙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들어 이야기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한 5미터 크기의 3색 의자인데 색깔 하나하나는 다 촌스러운 원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녹색, 코발트색 이걸 한 포니처럼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의자에 올라가서 뛰어놀고 미국 시애틀 여행 중에 착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애틀로 가는 고속도로였는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메타세레이아 숲 사이로 코발트색 있어요. 문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런 건물이 진한 녹색의 메타세카이아 숲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황홀한 색상의 대비에 그냥 마음을 배웠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천길병원 버전은 삼색 의자, 버전은 인디언 핑크. 그렇습니다. 병원 나름의 상징 색깔을 지닌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당시엔 전부였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같은 파격적인 색깔을 벽면 전체에 칠했다가 치우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올 때까지 시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 저런데 돈을 낭비하나 혀를 찼을까요? 그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태어난 것이 중앙길병원의 인디언 핑크입니다. 벽과 천장의 기본들은 진한 인디언 핑크, 문은 옅은 인디언 핑크 이렇게 변화를 준 것도 저희 아이디어였죠. 인디언 핑크 환자는 물론 우리 중으로부터 모성애적인 따스함과 편안함을 갖다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환자 중심의 건물 설계를 주문했지만 완성된 설계를 보니 화장실이 너무 비좁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도 설계 변경도 하고, 자, 어느 신문사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캠페인을 벌인 것이 1990년대 후반일 겁니다. 등등 화장실은, 자, 병원 조경도 상당 부분 직접 하셔도 그렇습니다. 나무 꽃을 직접 골랐습니다. 이런 새벽에 언니와 관리과장 함께 서울중앙교정 구포발에 있는 수목단지 화훼 단지를 돌았습니다. 수령의 모양이 같아도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조경해서 견적이 2억 원가량이었는데 직접 발로 뛰어서 1,500만 원 정도로 전체 조경을 해결한 것 같네요. 구월동 벌판의 길병원 우뚝 천지만고 끝에 87년 3월 25일 길병원 개원식이 열립니다. 인천이 뜨들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3월 하순이지만 눈발까지 날리는 굉장한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는 국회의장 이재용 파워가 그렇게 대단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국회의장이 개원식에 참석하니까 국회의원 60분 정도가 따라오신 건데요. 인천 시내 꽃집에 꽃과 화환이 동이 났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습니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다음이 우리 병원 아닙니까? 두 병원 오래전에 있어봤던 병원이지만 우리 병원은 새로 확장된, 그래서 관심이. 국회의장은 이재형 선생 연대 원래 친분이 있었습니까? 박예봉사 애국 환자로서 원훈석의 글씨도 이재형 의장이 써주셨잖아요. 아, 전주 이시 정치인의 모임에서 했었지요. 이재용 선생이 정치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정치인의 행사장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분 말씀이 거기서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원식이 성대였으니 중앙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중앙길병원은 허허 벌판이어서 걱정하는 분이 다수였습니다. 참석한 고위공직자는 고대로 망치되며 그 후에 저를 만나서 새고들 내오라고 농담도 했습니다. 총장님 확신대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머리 추가 경상을 놓을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성공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500평상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다 쳤습니다. 1,000평상으로 만들었지요. 공사에서 그것도 1년 후에 모두 치워졌습니다. 새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위험하겠지만은 이를 삼으니까 성공 요인은 기본적으로 같고요. 추가된 요인은 전산화였습니다. 전산화 AI, 빅데이터. 하지만 그때는 전산화가 하드였어요. 그때는 다른 기사 하나를 훑어볼게요. 혹시 그 연도가 기억나실까요? 고창순 박사, 가천대 총장 아닙니까? 그분도 서울대 교수를 제재하고 있던 시기라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65년 6월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95 출시했지요. 이때, 그렇군요. 전산실, 컴퓨터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설치를 그 뒤에서 원무과 모든 것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야심차게 처음 추진하는 일이었잖아요. 기억나지요. 그런 상황에서 농민촌 전산실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원에 필요한 전문적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무리일이었고요. 의사 어도 시스템의 약자지요. 맞습니다. 길병은 한마디로 의사 맞습니다. 전산실을 개발한 도스는 1080년 동인천에서 적용됩니다. 물론 중앙길병원은 개원과 함께 적용했고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 환자, 보호자 직접 접수증으로 편으로 작성했지요. 처음으로 진료소 받으러 온 환자가 접수증을 제출하면 마그네틱 진료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에어의 슈터는 모르는 분이 땀 말을 들합니다. 신문사에서 한때 원고를 위아래서 가는, 지금 거사 이렇게 파이프로 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CTN 같다거나 할까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 가보면 이미 진료 준비가 다 끝나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진료 준비가 겨울 이렇게 서울대 정도가 입퇴원한 전산 처리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빠른 접수 진료 처방 퇴원까지 카드로 딱 가능하게 되어졌다. 철원길병원 탄생 비하 이렇게 철원 1987년 1월에 가족과 함께 귀순한 북한 김만철 씨가 이에 5월 10일 중앙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개원하고 두 달도 안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김만철 의사라고 하니까 안기부에서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을 보여줬나 봐요. 그게 길병원 뉴스 보고 가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왔죠. 사문 김만철 씨는 감탄하던가요? 다른 병원 보고 놀라는 직위인데 북에서 온 김만철 씨야. 오죽했겠습니까? 방금 소개한 경향신문 기사는 총장님의 이런 말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환자들 불편을 들어주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업무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아무튼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걸 환자에게 맞추다 보면 생각낼 수 있는 의료 서비스였지요. 전산화 노동자를 위해서 야간 병원도 운영한 것도 시대를 앞서간 일이었지만은 보험 수급을 적용한 것은 더욱 그 선구적인 행위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서 몇십만 드는데 누가 병원에 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험 수급 적용한 것은 그분들에게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축복. 길병원 전산실에서 개발한 도스 UA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약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또들 수가 있겠고요. 결제 프로그램 길병원에서 했고요. 88년의 9월에 철원 길병원을 개원합니다. 시작은 1984년으로 그것을 올라가고요. 양평 길병원을 개원한 뒤로는 가끔 받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인수 전문가도 아닌데 의료 취약지에서 병원을 제외하니까 적자로 허덕이는 병원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날은 병원 통일 정책 자문위에 참석했는데 철원 지역의 어느 위원이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분도 제 옆에 작정하고 앉으셨던 것이더라고요. 작전. 언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평 길병원에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철원 또 취약지 병원을 지으면은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요. 종환길 지느라고 좀 제대로 힘들었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그러면 병원은 우리가 지을 테니 의사 만들어 버려달라고 하더군요. 의사 파견도 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철원에 정기적으로 들러서 무료 진료를 해드리거나 철원 주민이 오시면은 의료보험 수가를 정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병원 40년사 연구 연구위원 철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84년 이래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길병원과 철원군이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철원 주민들이 인천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병마, 호텔, 골프장 마음대로 예약할 수 있으면 출세한 사람을 했던 시절이었지요. 저런 중에 유평선의 인천에 아는 의사가 생긴답니다. 문제는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이 철원에 병원을 지어달라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총재님한테요,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비서가 하얀 수염 몇십 개 난 할아버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제 방으로 출근하시고 또 다른 분은 보석에 가서 또 데모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항복하셨군요. 그래서 열 번째가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란 철원에서 5,013명의 연병으로 종합병원 유치 청문서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했고, 그 보석은 치약주거 병원 100병상을 강원도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청했고, 총장님의 병원 설립을 공식 요청했고, 길병원이 기공식 열렸고, 1년 2개월 후에 환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다.